언니, 정말 여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나니 어머니도 모란 꽃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지? 네. 근데 나쁜 도령 어머니도 모란 꽃을 제일 좋아한댔어요. 나쁜 도령? 자, 나를 궁에 간 건 어찌 되셨습니까? 전하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최원 그대는 무죄이다. 참말이십니까? 그럼 내 언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나? 나나 됐다. 언니! 나도 껴주지. 여기 껴줄 사람 하나 더 있네. 우영아. 오라버니.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일금부서부터 내내 일이 질질 짜고 오는데 지나는 사람들이 날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일이 좋은 날 그만 질질 짜고 네 오래비 축하나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꼬맹이, 오늘같이 기쁜 날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하고 싶은 거야? 있어요. 어쩌자고 애한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랑이 물놀이라면 기겁을 하는 사람인데. 네 알았더란 말이냐. 발만 담그고 오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랑아. 꼬맹이 몸도 좋아졌다면서. 그렇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서. 절이 신나는데 좀 놀게 놔둘게. 저 사람도 은연인데 어른이 알아서 데리고 놀까. 랑아, 그러면 조금만 노는 거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나도 세수나 좀 해야겠네. 우리 랑이와 우영이 저렇게 즐거워하는 게 얼마만인지 봐. 오니까 좋지 않은가. 오늘같이 기쁜 날 일해보지 않으면. 허나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전하의 교서가 의금부로 전달되기 전까지는. 걱정 말게. 내가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증정원에 알아봤는데 내일 의금부로 교서를 보낸다고 하니 이번엔 그 어느 누구의 농간도 허용치 않을 걸세. 왜 우는 건가? 우리 우영이가 그렇게 홍역기 나으리만 믿으면 된다고 하더니. 그래? 사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내 괜한 걱정을 했군. 자네 아버지 때문에 웅다님과 자네가 갈라설지도 모른다 생각했었는데. 다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긴 원수의 딸이 원수는 아니지. 그래, 원수의 딸이란 이유만으로 밀어내기엔 웅다인이 자네한텐 너무 과분한 여자긴 하지. 그래. 나를 전하의 교사를 중전에 빼앗겼다면 나으리의 무죄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도서 나으리께서 세자 저하를 만나 뵙고 말씀드린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 왠지 불안하옵니다. 괜찮을 걸세. 너무 걱정 말게.
황공하오나 중전 마마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리 고집하시다 저하께서 궁지에 몰리실까 저대옵니다. 그리할 수 없다. 내 어찌 채원을 배신한단 말이냐. 중전 마마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는 당분간 누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최원의 조부도 내 지키지 못해 그리 허망히 떠나보냈는데 그럴 수는 없다. 저하께서는 진심으로 자네만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시더군. 내가 그놈만 놓치지 않았어도 교서를 중군전에 뺏기진 않았을 텐데. 헌데 심곡지사의 수장까지 잡혔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네. 심곡지사 이런 중 하나가 저하가 배우라고 했다더군. 그걸 빌미삼아 중전 마마가 저하께 그런 거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저하를 만나야겠습니다. 쉬워. 저 함께 피하시오. 어서! 반가울 수가. 네 놈이 나타났다는 말에 내 뒷맞으러 오는 사람 마냥 달려왔느니라. 괜찮소? 어찌 자네가
세자조하께서 죽어도 날 살려주셨어. 그리고 당신과 아가씨를 지키라 명하셨어. 세자조하께서 자네에게 어찌... 도집사님! 아버지! 아가씨, 이리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치신 것입니까? 고맙소. 헌데 자네에게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자네인가? 말해주시오. 사죄하겠소. 역시 그랬군. 어르신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신 것뿐이요. 당신 아버지는 내가... 가시오. 타인에겐 아무 말 말고 가시오. 어르신은 지키지 못했지만 아가씨는 끝까지 지키고 싶소. 아니, 타인은 이제 내가 지킬 것이오. 정말 도집사님이 나으리 아버지 그리하신 게 맞으십니까? 아가씨, 제발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그런 일 없었다고 제발 그리 말해주십시오. 사실입니다. 그러셨습니까? 왜 그리 무서운 짓을 아들이 무섭지도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보고 어찌하려고, 이제 어찌 나으리 아까지 있으라고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리, 먼저 말하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당분간만 자네에게 랑이를 부탁해야겠네. 랑이를 부탁하다니요? 네, 며칠간만 몸을 피했다 오겠네. 어찌? 자세한 얘긴 우리 다시 만나면 해줄 테니 일단 날 믿고 내 말에 따라주게. 해줄 수 있겠나? 나으리, 미안하네. 불과 얼마 전에 자네 손을 놓지 않겠다 했는데. 아닙니다. 죄송한 건 저입니다. 저야말로 나으리한테. 그게 무슨?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된다. 널 희생해 내가 살고 천봉이 살빵도를 마련하란 말이더냐. 그럴 수 없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자네 무죄를 밝히기에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좋아. 저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강무도 대역주인들과 어찌 거래를 한단 말입니까? 분명 이 사람도 지키고 저들도 척결할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방도가 대체 무엇입니까? 저 또한 쉽게 결심한 거 아닙니다. 허나 지금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중전마마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저하께서 무사히 보위에 오르지 않는 한, 저 또한 살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저하께서 무사히 보위에 오르실 때까지만입니다. 보위에 오르시고 나면 절 바로 사면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럴 수 없다 하지 않았나? 저하께서 살아야 제가 산다는 말 잊으셨습니까? 지금은 저하께서 무사히 보위에 오르시는 게 먼저입니다. 정령철 동무라 여기신다면 이 동무의 말대로 해주십시오. 그때까지만 전 조금만 더 누명을 쓰고 살겠습니다. 이도선 아들께서 절 무사히 지켜주실 거니 제 걱정은 마십시오. 대신 그동안만 랑과 다인을 잘 부탁드립니다. 허나 저하께서 보위에 오르시는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재혼 이 사람은 제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랑아, 금방 다녀올게. 싫어. 나도 아버지랑 같이 갈 거야. 언니, 아버지 못 가게 해. 못 가게 해. 랑아, 뚝. 랑이, 언니 말 잘 듣고 아프지 말고 벌에서 신나게 보내면 후딱 시간 가서 아버지 금방 만날 거야, 응? 싫어. 이제 헤어지는 거 싫어. 랑아, 아버지 곧 오실 거야. 그러니 언니랑 거래서 신나게 지내자, 응? 부디 몸조심 무사하십시오. 다녀오겠네. 두 사람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말게. 자넨 내가 말한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있게. 저하가 보위에 오르시기 전까지 자넨 내가 지킬 것을. 가자.